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김지성 모의고사 8회차 마지막 강의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김지성 월간지랑 함께 공부하면서 많은 여러분들이 힘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김지성 월간지로 공부한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효율로 공부를 했을 테니까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한 시간에 자부심을 갖고 자, 우리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8회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디에 초점을 두었느냐? 신유형, 그리고 낯선 문제에 초점을 뒀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구나. 이 스타일은 좀 낯선데?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황을 수능날 할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 한번 당황을 해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또 수능 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는 정말 고난도 문제 신유형이 아주 가득가득 들어가 있어. 자, 근데 아무리 신유형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본질에 초점을 맞춘다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논리적인 필연성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13번 문제. 자, 이거는 뭐 아주 어렵지는 않았죠? 자, 함수 y 꼴 절대값 이 x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가 직선 y 꼴 k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직선 y 꼴 k와 k 플러스 2와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1이 되도록 하는, 자, 그런 k의 값은 하고 물어봤단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쵸, 우리가, 자, 필연적으로 좌표 평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물어보고 있어. 아, 그렇다면은 당연히 넓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길이를 알아야 돼요. 또 길이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 좌표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일반 도형 문제 말고요. 좌표 평면이 제시가 되어 있을 때.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일단 길이부터 한번 파악을 해 본다면은, 자, 요 세로의 길이, 즉, 이 높이가 2라는 건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1인 것이니까, 아, 그렇다면 요 밑변의 길이가 얼마여야 되겠어? 그렇죠. 요 밑변의 길이가 1이어야 되겠죠. 그죠? 넓이가 1이니까요. 오케이. 아, 그렇다면은, 결국 여기서, 자, 밑변의 길이다 1이다.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결국 뭐로 넘어가야 돼? 좌표 설정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요 AB의 길이가 1인 건 당연히 알았을 거야. 근데 여기서 그냥 멈춰버렸단 말이지. 자, 그래서 좌표 설정하는데요. 자, 여기서 A점의 X좌표를 A라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B점의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1. 자, 이걸 했으면 잘 풀었을 거야. 근데 이걸 못 했으니까 문제를 잘못 풀었던 거지. 자, 그럼 X좌표만 나오면 되겠니? 아니죠. Y좌표가 함께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좌표를 제대로 한 거라고 할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X좌표만 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그래프적인 걸 다루려면 X,Y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Y좌표를 설정하기에 앞서서 이 함수의 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요 부분은요. 자, 이 절대값 안쪽의 식이 플러스일 때야.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은 그냥 y꼴 절대값을 그냥 없애서 이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나머지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안쪽에 마이너스일 때 우리가 생기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자, 이것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자, 됐어요. 아하.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A 값을 요 식에다 대입해야 될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래서 Y 좌표를 보면 여기다 딱 대입했을 때 A점의 Y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B점의 Y 좌표를 요 식에다 대입하면은, 자, 2에다가 A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게 B점의 Y 좌표라 할수 있죠. 그런데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A점, B점은 Y 좌표가 동일하다는 거죠. Y 좌표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동일한 그 값이 뭐야? 그게 바로 요 K인 거 아니야? 아, 됐어. 자, 그럼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은 우리가 반드시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식 하나 있고, 그죠? 또 이렇게 식 하나 있으니까 모르는 문자 AK 두개 있는데 식이 두개 있으니까 반드시 구할 수밖에 없겠죠. 필연적으로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면 되겠어. 자, 그러면 자, 일단 요2 넘겨주시고, 그럼 4가 되겠지? 아, 자, 이거 넘겨주시고, 그리고 2의 A 제곱으로 묶어줘. 이렇게 넘겨서, 그럼 이거 1 남고요. 여기서는
2a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인 것이냐? 그러니까 2 이렇게 주면 된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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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아하, 그래서 우리가 결국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2의 a제곱이 자 3분의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더라. 자, 근데 여기서 또 따로 진짜로 a값까지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k값만 우리는 알면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렇다면 저 a가 3분의 4라는 것을 요 자리에다가 대입을 그냥 해주면 돼. 아, 그래서 자, 이 부분 자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2를 더했구나 라고 해서 자 3분의 5하고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네,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네. 아, 잠깐. 선생님이 계산실... 아하하, 선생님 바보네요. 3분의 6이죠. 왜 갑자기 3분의 5라고 했을까? 미쳤네. 그죠. 다 잘 계산했고, 네, 그래서 3분의 2가 나오게 되겠죠. 깜짝이야. 자, 그래서 정답이 2번 하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14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 자, 14번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이제 앞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요. 그 함수의 x자리에 절대값 x가 들어가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가? 이것부터 좀 짚고 갑시다. 자, 선생님 여기 좀 신유형 위주로 좀 넣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무엇에 익숙해져 있냐? y 꼴 gx가 나왔을 때 y 꼴 절대값 gx 뭐 이거 접어올리기는 그냥 수도 없이 너무 많이 나왔단 말이야. 물론 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자, 요 x자리에 절대값 들어가는 것도 얼마든지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사실 이게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 확실하게 좀 짚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알았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야. 이거는 결국 그냥 gx가 되거나 마이너스 gx가 되거나 이거 둘 중 하나 아니겠어? 그치? 이건 뭐야? y축 대칭식인 거죠. 근데 언제 이렇게 하는 것이냐?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이렇게 y축 대칭시킨 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자 원래 그래프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원래 g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g 절대값 x는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그렇지. 일단 x가 0보다 큰 부분은 절대값이 있든 없든 상관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안심하고 그냥 믿고 그대로 그릴 수 있다고. x가 0보다 클 때는. 알았지? 그런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g-x를 그려. 그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참고로 자, g-x는 원래 이 gx를 y축 대칭 시킨 거잖아. 그죠? y축 대칭이잖아. 그래서 y축 대칭 시킨 거를 이걸 그대로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x가 0보다 작은 부분만 쓰겠대요. 자,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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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저 이 부분은 이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결론을 냅시다. 이 원래 그래프에 비해서 이 y 꼴치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그냥 그대로 그려. 그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y 꼴치 x에서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그대로 그리고요. 그리고 그뿐만 그리고 x가 0보다 작았던 부분 어떻게 해? 이건 그냥 삭제되는 거야. 이거 그냥 안 쓰는 거야, 아예. 알았어? 이거 안 써요. 그래서 이건 그냥 삭제야. 그리고 요 나머지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복제한다 이거죠. 그렇죠? 복제합니다. y축 대칭 복제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삭제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해 두시고 x가 0보다 큰 부분은 당연히 그대로겠죠?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 이걸 그 그죠? y축 대칭해서 복제를 한다.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 알았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14번 문제 풀이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실수 알파에 대하여 방정식 fx 이퀄 알파의 근의 계수가 1인 알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자, fx 이퀄 알파의 근의 계수가 1인 알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y 이퀄 알파가 이렇게 되면 근의 계수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4차 함수라는 것은 반드시 극소를 가져요. 극소를 안 가질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생겼건 아니면 뭐 이렇게 생겼건 어떻게 생겼건 간에 반드시 극소를 가져. 그럼 언뜻 생각했을 때는 그럼 극소일 때 알파 극소값일 때 이 근이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약간 표현이 살짝 그 우리가 서로 다른이란 말이 좀 묻는 게 좋겠네요. 서로 다른. 그죠? 서로 다른. 자. 그래서 여기서 서로 다른 근의 계수가 하나인 것이 꼭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극소 두 개 값이 똑같으면 돼. 극소가 두 개고 그 값이 똑같다면은 자, 이렇게 되어서 서로 다른 근의 계수가 두 개가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보통 이 4차 함수라는 것은 반드시 극소를 갖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반드시 극소를 갖는데 자, 여기에서 극소 두 개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은 저 이 극소 알파가 극소일 때 딱 근의 계수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 건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자, 이것이 우리가 가 조건에 대한 해석이 되겠고요. 현재 나 조건에 대한 해석으로서 y 이퀄 f의 절대값 x 더하기 k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가 3이 되게 하는 k값의 범위가 1에서 3까지다 라고 이야기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의 해석을 잘 해야 되겠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자, f 절대값 x 더하기 k입니다. 그러면 이거 복합적인 이동이랄 수 있어요. 일단 절대값이 딱 붙음으로써 어떤 대칭성이 좀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k가 붙어버리니까 이것도 뭔가 평행이동이랑 관련 있지 않겠어? 근데 이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 복잡한 것이 있으면은 복잡한 그래프 요소는 쪼개서 생각합니다. 자, 복잡한 그래프 요소는 쪼개서 생각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좀 바라볼 수 있겠냐면은 자, 일단 y 꼴 fx가 y 꼴 fx 더하기 k로 일단 이렇게 바뀌고요. 이걸 아래쪽으로 쓸게요. y 꼴 fx 더하기 k 이렇게 되면 이게 뭐야? 이게 평행이동이지. x축으로 플러스 k, 아,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떻게 되느냐. x 자리에다가 절대값 x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얘가 gx 같은 녀석이 되는 거야. 이해 되겠습니까? 즉, gx하고 g 절대값 x의 관계인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그대로 하고 현재 그것을 y축 대칭 복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x가 0보다 작았던 그 부분은 그냥 삭제를 해버리면 된다. 이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자,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어차피
지금 요 fx의 그래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fx 더하기 k의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하자. 알았어? 어딘가에 fx 더하기 k의 그래프가 그냥 떡 있습니다. 뭐 그런다고 모양이 바뀌진 않아요. 위치만 바뀔 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 x 자리에다가 절대값 x를 붙이면은 어떻게 돼? x가 0보다 큰 부분? 그대로. 그냥 그걸 y축 대칭 복제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y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해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킬러 문제 푸는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무엇이냐? 다 해본다. 예를 들어 하나 해본다. 자, 그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 이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래프의 뭐 형태나 위치 같은 것이 안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 일상에서는 안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해요. 그게 우리 일상생활의 방식이란 말이야. 사고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수학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정해졌어. 그럼 어떻게 돼? 안 해야 되니? 그럼 그냥 시험 못 보는 거고 대학 못 가는 거야. 대학 안 가는 거죠. 수학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다 해보는 거야. 여러 가지 경우가 가능할 경우. 자, 그러면 다 해본다. 아니면 무한히 많은 경우도 있어요. 또 문제에 따라선 무한히 많은 경우. 그럼 어떡하죠? 다 해볼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 예를 들어 아무거나 해봐. 근데 선생님,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했는데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안 맞을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아, 당연히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한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오류를 경험하고 그 오류가 개선되어 있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하는 거야. 알았어? 이건 베타 버전이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해. 오케이? 그냥 또 새로운 아무런 시도가 아니라 그 오류가 수정되어 있는, 그죠? 그 오류가 생길 수 없도록 하는 업그레이드의 버전을 출시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맞는 그래프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안정해졌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지 몰라. 그리고 자, x가 0보다 큰 부분, 즉 y축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y축이 이쯤에 있다고 한다면 f 절대값 x 더하기 k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 x가 0보다 큰 부분 그대로 그리고요. x가 0보다 작은 부분, 자, 이렇게 y축 대칭 복제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그 값이 몇 개냐면 한개 있고 두개 있고 세개 있고 네개 있고 다섯 개 있고 여섯 개 있고 일곱 개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 지금 세 개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일곱 개나 지금 있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너무 많아져 버리잖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깨달았어. 시행착오를 겪음으로써 너무 울퉁불퉁하면 안 된다 이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x축이 0보다 큰 부분이 울퉁불퉁한 부분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고. 알겠어? 오케이. 그럼 적당히 좀 개수를 줄여 보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줄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해보세요. 예를 들어 y축이 한 이쯤에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x가 0보다 큰 부분 그대로, x가 0보다 작았을 때는 그냥 삭제되고요. 이것을 y축 대칭 복제하게 되죠. 그래프가 이렇게 돼 버린다고. 그럼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적당히 울퉁불퉁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시도를 해보면서 조정하면서 찾아 나가는 겁니다. 원래 킬러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은 이제 논리적 추론이 되겠어. 만약에 여기 하나 있잖아? 요게 복제되면 두 개가 생길 거야. 맞아? 근데 총세 개가 필요하잖아? 그럼 요 꼭대기 요것만 있으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요거 있으면 되겠네. 요거. 요거 있으면 되겠네. 그죠? 그럼 봐봐.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되면서 하나, 둘, 세개딱 맞잖아. 그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이 y축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여기 요 극대하고 요 극소 사이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딱 극소인 지점은 안 되겠죠? 극소보다 조금 작아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겠지?
그때 딱 극대인 부분 되냐 안 되냐? 그거는 괜찮죠. 그죠? 그거는 괜찮을 거야. 즉 무슨 말이냐? 자, 요 딱 극대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딱 극대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x가 0보다 큰 부분 그대로 그 다음에 그걸 복제하면 됩니다. 근데 애초에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칭시켜도 그대로야. 아주 그런 특별한 녀석이 되겠고요. 자, 뭐 극소보다 살짝 큰 거,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잘 해결이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래. 이게 지금 우리가 fx 더하기 k의 그래프가 이렇다라는 건데 이게 x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이 됐더니 어떠냐면 이 0, y축이라는 것이 여기 극소보다는 좀 더 극소의 x좌표보다는 좀 작고요. 극대의 x좌표보다는 좀 크거나 같고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자, 요거를 알파로 베타라 할게요. 오케이? 자, 요거보다는 작아야 되고 요거보다 크거나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이 값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자, 그걸 이해해 봐야 되겠죠. 그럼 원래 fx 그래프 어떻게 되는가? 자, 봐봐. 생각해 봐. 이때 k가 우리가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일단 최대 어디까지 지금 평행이동했어요? 여기까지 평행이동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이 1부터 3까지인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니? 봐봐. 여기가 1이면은 1만큼 평행이동 됐을 때 여기 딱 이렇게 y축 이게 맞는 거야. 그죠? 됐어. 그리고 이게 3만큼 평행이동 됐을 때 요 극소까지 걸쳐. 그래서 여기가 3이어야 돼. 이해 됐습니까? 그죠? 이해 되겠어요? 오케이. 봐봐. 3 헷갈리면 중간값 생각하지 말고 1하고 3만 생각해 보라고. 오케이? k가 1만큼 평행이동 됐어? 그렇다면 딱 1만큼 평행해서 그 y축 자리에 딱 극대가 걸치겠죠? 그리고 극소가 3이어야 3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그 극소가 y축에 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지? 오케이.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내기 어렵다. 그럼 조금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있긴 해. 어떻게 하냐면은 자, 만약에 내가 이걸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되면은 그냥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보자. 오케이? 그럼 이거를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a 빼기 k 그리고 b 빼기 k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이것이 자 0보다 더 커야 돼. 뭐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 그치? 그런데 이때 k값의 범위가 1에서 3까지다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자 여기 등호로 들어간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거 아니야. 되겠지?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a 빼기 k가 0일 때 그때 k가 1이겠지. 그렇구나. 그죠? 눈치상 그렇잖아. 그럼 k에다 1 집어넣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a가 1 되죠. 그래. 그래서 a가 1이다. 뭐 이렇게 좀 계산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또 k가 3일 때가 바로 이때겠죠? 그죠? 그래서 k에다 요거 그냥 3 넣어버리면은 0이 되니까 b가 3이구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뭐 이런 방식보다는 차라리 이게 더 어렵고요. 우리가 좀 그래프적인 생각을 잘 해가지고 어떤 fx의 그래프가 쫙 있는데 어떤 fx의 그래프가 쫙 있는데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얼마인지 아직은 몰라요. 근데 이것이 k만큼 평행이동 되었더니 여기서 평행이동하면 좀 조금만 이동해도 y축이랑 만나겠죠? 여기서 평행이동하면 좀 많이 이동해야 y축이랑 만날 거야. 그죠? 그렇다면은 1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y축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1. 또 3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여기가 y축이랑 만나야 돼. 즉 x좌표 0이어야 돼. 그래서 3.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겠죠. 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fx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알았습니다. 이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극소 두 개가 같을 경우에는 좌우 대칭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 요만큼 간격이 2면 요만큼 간격도 2이어야 해서 자, 여기에 x좌표는 뭐야? 마이너스 1하고 나와야 되겠지.
자, 그렇다면 fx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어. 자,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극소가 나오게 되니까 자,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x 빼기 3의 제곱 자,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겠지. 그지? 그리고 뭐 상수 부분이 어떻게 될런지는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c 값을 몰라도 우리가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이 f4하고 f1 빼는 것이므로 그냥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해봅시다. 자, 4를 한번 대입해봅니다. 그렇다면 5 제곱 나오고 1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더하기 c. 자, 그 다음째 빼기. 자, 이번에 1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2 제곱. 자, 여기서 1 넣으면 마이너스 2 제곱인데 자, 그게 플러스 2 제곱이니까 자, 그 다음째 더하기 c. 이렇게 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해서 c는 서로 빼서 날아가게 되겠고 그럼 25 빼기 16이니까 답은 9하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이 바로 3번입니다. 자, 되겠지? 그래서 좀 설명은 길게 했지만, 와, 어때요? 이 계산이 뭐 두 줄밖에 안 됩니다. 크, 역시 이 김지성 모의고사의 퀄리티입니다. 네, 참 좋은 문제였어요. 아, 그리고 선생님이 좀 하나 좀 양해의 말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아마 여러분들 뭐 푸는 데는 다 알아서 이해하고 풀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서 좀 엄밀하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좀 붙어야 좀 맞는 겁니다. 선생님이 정오표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15번 문제 같이 살펴보자. 15번 문제. 자, 이거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함수 fx equal ax 곱하기 x 빼기 3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어요. 자, 조건이 무엇인고 하니 자, 가에서 0하고 6 사이일 때 gx는 절대값 fx 빼기 fx야. 자, 그 다음째 나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 더하기 6하고 gx하고 지금 똑같대요. 아, 그렇다면 주기 함수라는 것이지. 자, 정수 k에 대해서 y꼴 gx의 그래프가 함수 y꼴 x 빼기 k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예수를 hk를 하자. 자, 근데 여러분은 자, 이런 문장 봤을 때 이 미지수에 이 조건이 붙은 거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k는 정수라는 것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정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hk가 상수 함수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a1, a2, 그래서 an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째 a가 an일 때 h0의 값을 bn이라고 하자. 그래서 a1 더하기 b1 더하기 b2 더하기 b3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오호.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많이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일단 어쨌거나 자 그래프적으로 좀 제시되어 있는 문제라는 건 이해할 수 있어. 수열임에도 불구하고 자 왜냐? 일단 gx의 그래프가 함수 y 꼴 x 빼기 k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개수이라 했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때 당연히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 안 그리고 식을 어떻게 쪼물딱 변형해서 풀 수 있을까? 라는 기대하는 것 자체가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여기서 fx가 어떤 것인지 일단 하면 이거 이차 함수예요. 그죠? 그럼 gx는 무엇이니? 한번 자, 이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은 이거 그냥 둘이 빼서 0 나오겠지. 그지? 자, 그래서 0 나올 수도 있고요. 언제 fx가 0보다 클 때 절대값이 그냥 없어지니까. 자, 그다음째 fx가 0보다 작다면은 이건 마이너스 fx로 지금 이렇게 딱 나올 거 아니야? 그렇다면은 이건 마이너스 2fx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죠? 자 이런 형태로 알겠죠? 자 그렇다면은 요 fx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원래 0하고 3에서 x축이랑 만나고요. 최고차항의 교수가 양수인 2차 함수니까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지금 gx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fx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0이래요. 그죠? 그냥 0이래. 자, fx가 자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fx야. 아 그러니까 그냥 식으로 그냥 써버릴게요. 그냥 식으로 써버리면 마이너스 2에다가 ax 곱하기 x 빼기
3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냥 이런 2차 함수가 되죠. 그죠? 이 부분만 이제 쓰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써. 근데 참고로 모든 구간에서 다 그런 것이 아니라 0하고 6 사이에서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지. 그치? 그리고 이것도 6까지만 쓰는 거지. 그치? 6까지만 쓰는 거지. 이게 됨? 그리고 이 모양이 어떻게 된다? 복사 붙여넣기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자,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0, 3, 여기가 6, 9, 12, 15,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겠지. 그지? 그래, 그랬단 말이야. 좀 너무 기울었는데, 잠깐, 좀 다시 그릴게요. 네. 자,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우리가 자, 알 수가 있더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자, x 절대값 x 빼기 k의 그래프랑 이거랑 몇 개 점에서 만나는지 좀 이런 걸 관찰을 한번 해볼게요. 이 기본적으로 수열이라는 것은 나열하고 관찰하는 겁니다. 일단 이거 한번 해보면요. 이제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 뒷부분에 뭐 이렇게 있겠죠. 일단 K가 0이라고 했을 때부터 하면 어쨌거나 반드시 두 점을 만나겠네. 그죠? 두 점 만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을 텐데. K가 0일 때. 그래요. 뭐 요 뒷부분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죠. 네. 그리고 사실 K가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K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뭐 1이나 2 뭐 이런 값이 있다 하더라도 2라고 해볼게요. 이번엔 K가. 두 점은 반드시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 부분에 있으면은 두 개를 안 만날 수가 없어. 그지? 그리고 뒷부분에 앞부분 뭐 만날지 안 만날지는 뭐 상황마다 달라요. 뭐 A값이 좀 크다면 이게 막 볼록 튀어나와서 만날 수도 있어요. 좀 충분히 작다면 안 만날 것이고 어쨌거나 지금 최소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봐. 여기서 A값을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일단 A1을 구해야 하잖아요. 그지? 그렇다면 여기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봐봐. 일단 A1일 때는 언제냐면은 두 점만 만나는 걸로 할 때. 즉 HK가 2인 거. 저, A1일 때. 저, A가 A1일 때. 저, A가 A1일 때. 그걸 이제 HK가 2인 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A값이 충분히 작으면 그렇게 두 개로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두 개보다 더 작게 할 수는 없겠지.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 K가 3일 때는 이때 일단 두 점 확실히 만나고 여기서는 뭐 A값 정도에 따라서 만날 수도 안 만날 수도 있고 해. 근데 이제 두 개만 되도록 해야 되겠지? 그럼 이제 K가 자, 4일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 한 점은 만났어요. 잠깐만, 여기서 4, 5를 좀 미리 표시를 해놓을게요. 4, 5를 미리 표시해놓을게요. 자, K가 4. 그럼 일단 여기 한 점은 만났어요. 그러면 두 개는 돼야 돼요. 그죠? 두 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요렇게, 요렇게를 했을 때 여기는 뭐니까 한 점만 더 만나면 되는데 여긴 뭐니까 얘랑 만나야 되겠죠. 그죠? 얘랑 만나야 돼. 아, 그래. 그래서 우리가 좀 눈치챌 수 있었던 부분이 얘가 좀 더 올라가서 한 점에서 이렇게 더 추가로 만나게 되는 그런 녀석이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다 이거야. 알았어? 아, 됐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막 지금 단순히 해설집만 봤을 때는 아, 시장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알지? 막 이런 생각 들잖아. 그리고 막 되게 뜬금없이 막 아이디어가 있어서 풀것 같고 하잖아. 아니야. 논리적 추론으로 다할수 있습니다. 일단 새롭게 제시된 수열은 새로운 수열은 기본적으로 나열하고 관찰하고 그다음째 규칙 발견하는 거야. 그죠? 나열, 관찰, 규칙 발견입니다. 기본적인 방식이 그래. 그래서 K에다가 0 놓고 해본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H0이라는 게 뭔가 2 이상이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2일 것 같고 뭐좀더더 여기 양쪽이 더 튀어나온 만날 수도 있지만 최소 2라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최소 2. 최소가 2라는 거 우리 알았어. 근데 봐봐. A 문제를 잘 읽으라고. 지금 A1이 이 A 값이 작은 순서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A 값이 클수록 이게 볼록 더 많이 튀어나오잖아. 그럼 A1일 때는 그냥 두 개일 때인 거야. 그죠? A1일 때. 그때가 바로 지금 이제 A가 A1일 때인 거죠. 그지? 아, 그렇다면 A1일 때 기준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본다면, 뭐 이제 K가 뭐 이제 0일 때, 1일 때, 2일 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K가 1, 이제 1일 때, K가 2일 때 이렇게. 이때도 당연히 두 개는 만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문제 이제 K가 4일 때였다는 거죠. K가 4일 때. 나열을 해보니까. 그리고 K가 4일 때가 핵심이었어요. 그럼 얘가 두 개에서 만나려면 이쪽이랑 얘랑 접해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얘가 2가 되기 위해서는, 그죠? 이러면 접한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딱 스쳐 지나가 접하면 얘는 못 만나겠죠. 이건 뭐니깐.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요 보라색 직선.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4,0을 지나는 그런 직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y골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딱 식을 깔끔하게 쓸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자, 요것은. 자, 0,3을 지나고요. 아, 0하고 3을 지나고요. 최고차의 계수가 이제 마이너스 2a인 그런 2차 함수인 거죠. 이게 접해야 합니다. 그죠? 아,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식을 좀 정리를 하면은 2ax 제곱. 그 다음째 6a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묶어내서 6a 플러스 1. 그 다음째 플러스 4, 이꼴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접한다고 하니까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판별식을 계산을 해보시면은 6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a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이 0이어야 해. 자, 그래서 이 식을 좀잘 연립해서, 잘 이제 전개하고 인수분해 해보면은 어떻게 좀 나오게 되느냐. 자, 이것이 선생님 미리 계산했는데 2a-1 그리고 자, 18a-1 이꼴 0 이렇게 나올 거야. 아하, 따라서 이때 우리가 알수 있었던 것이 a가 2분의 1이거나 또는 자, 18분의 1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또 이런 생각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계산만 하지 말고요. 대체 왜두 개의 값이 나올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생각해봐. 이 해설지에는 그냥 이걸 계산으로 그냥 처리를 했는데요. 논리적인 추론을 잘 한다면은, 논리적인 추론을 잘 한다면, 계산 안 해봐도 풉니다. 왜냐면, 생각해봐. 일단 요 2차 함수가 0하고 3에서 x축이랑 만나. 그리고 이것이 4,0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랑 접해야 돼. 그럼 봐봐. 네가 생각해봐. 이두 점을 지나면서 이 x축이랑 접하게 하는 2차 함수가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네가 그두 가지의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해봐. 일단은 가장 쉬운, 방금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형태는 이런 형태가 있겠죠. 그죠? 조금 더 가파르게.
이런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형태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떻게도 또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니? 바로 이렇게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여기서 접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그래프 계형, 자, 이 값이 두 개가 나온 걸 통해서 그래프 계형이 두 개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하고 그 두 개의 그래프가 어떤 건지 네가 그려보라고요. 제발 그냥 계산만 하지 말고 한 줄 한 줄마다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해봐. 그럼 이렇게 된다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파란색이 아니라 노란색을 원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자, 이때 A값이 더 클 때가 이렇게 더 가파르게 올라갈 때 내려가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2차 함수의 이 최고차의 계수랑 관련 있는 부분인 것이니까. 자, 그래서 둘 중에 큰 놈이 맞을 거야. 해설지에서는 이거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계산을 안 해봐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프 가지고. 자, 그래서 둘 중에 큰 놈이 2분의 1이죠. 큰 놈이 이렇게 더 접할 때, 이렇게 가파르게 면서 위쪽에서 접할 테니까. 자, 그래서 A값이 2분의 1인 겁니다. 이때 A값이 뭐라고? 이때 A값이 바로 A1.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A1이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됐죠?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A1은 우리가 잘 구했고요. 그때 이제 H0A값을 우리가 BN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에서 A1 더하기 B1 더하기 B2 B3 이렇게 좀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때 이 B1이 뭐라고? 그게 H0이고 그게 바로 E인 거지. 그지? 아, 이 문제 퀄리티 예술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제 좀 더 여러 점에서 접할 때 여러 개의 점에서 만날 때 그래서 H값이 좀 더 커질 때 그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때도 또 막 판별식 계산을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이때는 A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만난 점의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사실 우리가 애초에 이 B1이 2라는 건 처음부터 나왔어요. 계산 한 줄도 없이. 그래프적인 추론만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떤 상황인 것이냐? 자, 생각해보자. 자, 0. 그리고 여기가 3, 6, 9, 10.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쭉, 뭐 이런 식이 될 텐데. 자, 여기서 어떻게 돼? 일단, 우리가 좀 알게 된 거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에서 요 한 점에서 만날 때 어딘가에 접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접하는 그 지점이요. 만난 점의 개수가 최소일 때는 여기랑 접하면 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좀 더 많을 때는 여기랑 접하면 돼요. 그죠? 안 접할 수는 없어. 왜냐면 여기 하나 만났고 봐봐. 이 기운이라면 생각해봐봐. 요 안쪽에 있으면 어쨌거나 자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하나 만나고 또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또 하나 반드시 만날 거 아니야. 그죠? 최소한 두 개는 확보고 여기 더 높은 이 언덕들이랑 또 더 추가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럼 그렇게 만날 때 여기가 두 개 있고 하면은 자 요 녀석도 요거 해서 저 얘랑 해가지고 최소한 두 개는 또 만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 두 개가 확보가 돼야 돼. 왜냐. 봐봐. 요렇게 딱 그었을 때, 지금, 이거나 이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는 지금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잖아. 보라색 이렇게 만나는 거죠? 요거하고 똑같은 상황. 만나는 양상이 똑같아. 요 산을 그냥 뚫고 지나갔다고요. 그치? 그런데, 주황색은 갖고 있지만 보라색에는 없는 스타일이, 바로, 요 지붕 안에서 이렇게 두 개 맞는 스타일이 요 보라색이 없다고. 시작점이 요 안쪽이냐 요 바깥쪽이냐 그걸 구별해서 보면 돼.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니니? 다시. 시작점이 안쪽에 있냐 바깥쪽에 있냐 그렇게 하더라도 만나는 점의 개수가 지금 똑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고자
좀 넓게 좀 띄워놓고 그릴게요. 일단 시작점이 이 안쪽에 있는 경우.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또 어떻게 만날지는 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이 두 점 반드시 있어. 근데 시작점이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여기 바깥쪽에 있는 경우에. 그죠? 네. 이렇게 갔을 때, 일단 여기에서 한 점만 만나? 그죠? 그럼 봐봐. 얘가 이게 좀 더 높이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 그렇죠?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렇게 세 개, 네 개 이렇게 좀 만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뚫고 가고 났을 때 뭐 이렇게 만나는 건 이거랑 다를 바가 없어. 근데 얘만의 고유한 점들은 이런 거잖아. 네? 또 얘만의 고유한 점은 이거잖아. 근데 얘만의 고유한 점은 두 개인데 얘만의 고유한 점은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뭐 양상이 비슷비슷해. 물론 만나는 어떤 높낮이는 좀 다르더라도 어차피 우리 개수만 지금 찾는 만나는 점의 개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얘만의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얘가 이렇게 접해야 돼요. 이렇게 접해야 돼. 접점이 하나 있어야 돼. 그게 얘 두 개 하고 맞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아래쪽에 해설지에 그래프를 그려놨으니까 보면은 아 확실히 참고돼서 과연 그렇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아,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접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 하고 그 다음에 자 저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저 두 개에서만 만나겠죠. 왜냐? 자 이렇게 되면 이쪽 언덕은 당연히 뚫고 지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 언덕은 접하지 못할 때니까. 왜? 이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어서. 자, 그래서, 네. B2가, 자, 6. 이렇게 좀 나올 거고요.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좀 4개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납득이 갈 거야. 자, 그래서 B3가 10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어요. 와,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 계산이 판별식 한번 하고, 이거 쓰고 그냥 끝났어요. 와, 정말 너무 훌륭한 문제였죠. 네. 참고로 여러분들 미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이게 기울기가 지금 1인 거잖아. 아,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래서 미분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찾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판별식보다 계산이 조금 더 적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싹 객관식들을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철저하게 또 오답노트 붙여가지고 복습을 해주시고 우리가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또 역시나 다음 강의에서도 이것 못지않게 또 가득한 신유형과 낯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걸 극복해내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 우리 친구들 화이팅!